오픈한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웨이팅이 엄청나다는 미뉴트 빠삐용 추러스를 먹으러 왔어요. 오픈은 10시인데 부지런히 와서 11시에 도착했는데요. 매장에서 먹는 팀은 앞에 9팀이 있네요. 등록을 하게 되면 카톡으로 알림 문자가 옵니다. 웨이팅은 매장 앞에서 하지 말라는 공지가 있네요. 기다리는 동안 근처에 있는 베이글 집에 들렀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어마어마한 웨이팅이 있다고 소문났죠. 와, 대기가 47팀이라니. 압구정이 정말 핫플이긴 핫플인가 봐요. 포장으로 선택하고 기다려볼게요. 다행히 포장이라 그런가 등록한 지 15분 만에 문자가 왔어요. 간만에 와서 너무 설레네요. 자, 이제 빵을 담아볼까요? 저번에 오후 5시쯤 왔을 때 빵이 거의 없었는데 오전이라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안 먹어본 맛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 담아가고 싶은데 다 못 먹으니 참아야겠죠? 포테이토 치즈는 저번에 맛있게 먹어서 또 담았어요. 그래서 총 6개의 베이글을 담아봤어요. 그리고 크림치즈 두 종류도 같이 담아왔어요. 보냉팩을 구매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그래도 치즈가 들어간 제품이면 필요할 것 같아 추가했어요. 매장은 2층으로 올라가면 좌석이 꽤 많더라고요. 다음엔 여유롭게 먹고 가야겠어요. 푸짐한 빵 포장지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나가봅니다. 아직도 알림 문자가 안 와서 그 앞에 브런치 카페에 왔어요. 간단한 샐러드와 차를 시켰어요. 느끼할 수도 있는 추러스를 먹기 전 에피타이저겠네요. 부라타 치즈 처음에 먹고 엄청 신세계였는데 역시나 맛있네요. 부드럽고 고소한 치즈에 짭조름한 토마토는 정말 잘 어울려요. 4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알림이 와서 먹다 말고 급하게 나왔어요. 혼자 왔다고 하니 빠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는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딥초콜릿 추러스라서 그걸 시켰고 아무래도 기름질 것 같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어요. 그리고 화이트 크림도 궁금해서 추가로 시켜봤어요.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원목으로 해서 타분하면서 앤틱한 느낌을 잘 살렸어요. 입구에는 넓은 소파 자리가 두 개 있었고 내부에 바 자리와 앉을 자리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앞에 앉으니 포장할 박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추러스 기대됩니다. 진동벨이 울리면 옆에서 받아가면 되는데요. 후기를 보니까 추러스를 바로 튀겨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온도는 차갑진 않고 튀긴 지 조금 되어서 살짝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정갈하고 예쁘게 나오네요. 추러스 먹을 때 편하게 먹으라고 손가락 장갑이 나와서 그걸 끼고 먹었어요. 평점이 매우 낮고 리뷰가 안 좋아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웬일인지 전 첫입부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크림? 크림치즈인지 모르겠는데 추러스 맛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줘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딥초코는 다크초코라 많이 안 달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어떤 분이 에버랜드 추러스가 더 맛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에버랜드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아메리카노는 역시 카멜 커피라 말 안 해도 알죠? 다섯 개 다 먹으려다가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세 개만 먹어도 배부르네요. 손으로 먹다 남은 작은 추러스들은 같이 주신 포크로 찍어 먹었어요. 다크초코랑 화이트크림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이 조합도 나쁘진 않아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주 바삭해요. 저처럼 오전에 오셔서 웨이팅 걸어놓고 주변에 계시다가 오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압구정 오시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저는 추천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